남녀끼리 콧방이어도 뭐 헌터방이요 귀엽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컨텐츠가 뭐냐면은 바로 정치망을 타볼 겁니다. 이 정치망을 타가지고 잡히는 것들을 한번 가져와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정치망을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타기 싫어요. 같이 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경상남도 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망을 타볼 건데요. 어떤 정치망을 타냐? 바로 멸치 정치망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정치망 타신 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정치망을 타게 됐냐? 동현마 미안해. 구독자분이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메일이 하나 왔는데 멸치 정치망을 하시는데 혹시 한번 타러 오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메일을 옛날부터 주셔가지고 그 구독자분 바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경남 고성에서 정치망 하고 있는 26살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멸치만 하는 정치망 배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주 어종은 멸치고 아마 네. 깔치, 경어 이런 것도 오늘 아마 보실 수 있을. 자, 그래서 바로 나가볼 건데 굉장히 특이한 게 지금 새벽 3시잖아요. 네. 보통 제가 정치망 배를 몇 번 탔을 때는 아침 6시, 7시에 나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새벽에 나간 이유는 멸치를 잡았을 때 멸치가 햇볕을 안 받게 하려고. 아, 신선도를 유지하기 네. 위해서? 그럼 그렇고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없어요.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치망을 혼자 원래 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걸 이제 아버지가 물려받으시고 저는 이제 밑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망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어업권이 나오진 않고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망 수저라고 하나요? 멸치 수저. 멸치 수저입니다, 여러분. 멸치 수저 관심 있으신 분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배 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탑승을 하거든요. 자, 이 정치망은 고기가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어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좀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 혹시 정말 특이한 거 든 적이 있나요? 예전에 거북이라던가 바다 거북이? 네. 와, 황새치. 황새치요? 네. 자, 여러분, 이 황새치란 게 뭐냐면요, 아주 깊은 수심 심해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가끔씩 기후변화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특이한 거 좀 들면 좋고요. 멸치도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참치 이런 거 잡히면 너무 좋겠죠. 제발 멸치 말고 참치 많이 잡아라. 참치. 아니. 여기 형사님 돈 많이 버시려면 멸치 잡혀야 되고요. 멸치 잡혀라. 멸치. 참치 자료. 자, 여러분, 멸치 잡이배 출항했습니다. 렛츠 고라.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 20분 정도를 달려가지고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쪽에서 부표를 아마 건져가지고 그물을 쭉 땡길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망이거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부표가 떠 있는데 이게 유도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다른 어종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유도망을 통해서 쭉 벽 타고 오다가 저쪽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물을 건지면은 물고기들이 있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게 바로 정치망이에요. 그럼 지금 요 안에 고기들이 갇혀 있는 거죠? 네. 이런 그물을 몇 개를 보나요, 오늘? 5개. 보통 가장 많이 잡았을 때 무게로 치면 어느 정도 잡은 적이 있으신가요? 5톤 넘게 잡은 것 같아요. 와, 다 못 삶아가지고. 다른 정치망은 사실 그냥 받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얘네들을 한번 삶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다 들고 와서 삶나요? 좀 있으면 이제 수송선이라고 선액이 타고 와가지고 멸치를 잡은 것들을 받아서 삶으로 육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물을 많이 앞으로 땡겨왔거든요. 아까 멀리 있었는데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자, 이제 여기 밑에 고기들이 갇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오, 지금 뭐 보이네. 그물을 이제 위로 올리면서 여기에 어떤 녀석들이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선원분들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물을 계속 쭉쭉쭉쭉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오, 뭐 있는데요? 네, 깔치. 갈치예요? 나는 깔치고. 저건 뭐예요, 이거? 저 처음 먹는 거예요. 요즘 오,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특이한 게 많이 들죠? 네. 야, 올라간다. 이제 올라옵니다. 지금 저기 은빛 깔 나고 긴 거 있죠? 저게 다 갈치입니다, 여러분. 갈치. 현상님 갑자기 액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우와, 이건 뭐야? 독가시치라고. 아, 독가시치구나, 이거. 원래 안 들던 고기가 들어요, 이제. 근데 현선은 이렇게 갈치가 들면은 갈치가 멸치를 먹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갈치 많이 들면 멸치가 좀 안 들긴 해요. 아, 그러네요, 보니까. 와, 저게 뭘까? 저게 진짜 여러분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좁혀졌습니다. 와, 다시 여기서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우와. 이야, 많이 든 건가요? 많이 난. 아, 만족하지는 않은. 주로 이거보다 멸치가 많이 들어야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멸치는 거의 안 들었죠? 네. 우와. 자, 여기다가 우와, 엄청나네. 선장님이 직접 푸는 거 저 처음 봐요. 약간의 액션. 자, 계속해서 파내고 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물고기를 찾아보고
있다. 어, 있다. 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저 이거 혹시 킵해도 될까요? 네, 킵. 킵이래끼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조그마한 것들 있죠. 요게 독가시치인데 이게 지느러미 같은데 가시가 너무 많고 찔리면은 독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독가시치라고 하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아이고야, 쥐치새끼입니다. 쥐치새끼. 예, 살려줄게요. 어, 플라이어 가래. 선생님,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놀래미 종류였던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저는 처음 본데 어디서 분명히 봤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야, 신기하다. 어, 뭐예요? 어, 무늬. 무늬도 잡히기도 하는구나. 기발까요 이것도? 아, 아니야,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생각보다 처음 보는 것들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꼬지라고 부르는 생선이에요. 꼬지? 와,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주둥이가. 그리고 갈치를 보시면은 갈치 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치 이가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갈치한테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갈치조림 같은 거 편하게 그냥 먹잖아요 식당에서. 근데 사실 갈치가 엄청난 육식성 어종이어가지고 위험합니다. 자, 이제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다음 정치만 한번 거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녀석 찾고 있는데 제파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이 지느러미 요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참아, 이스큐즈미. 아, 있네요 여러분. 있어요. 제파워 맞는 것 같습니다. 제파워 면은 요거 안 먹고 다른 거 한번 먹을 거 찾아볼게요. 미안하다 너는. 내 나가리 말고 다른 나가리에서 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물도 이제 거의 다 앞에까지 왔거든요. 우와, 이 갈치 좀 보세요. 근데 사실상 이 갈치가 아니라 멸치가 좀 많이 들어야 우리 현성님은 좋을 텐데 지금 갈치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 다 갈치입니다, 갈치. 자, 그래서 요런 조그마한 갈치들 있잖아요. 얘들이 보통 사료로 나갑니다, 사료. 자, 좁혀집니다, 좁혀집니다. 현성님 갈치밖에 없어서 어떡해요. 다음 그물에 와야 되겠죠. 다음 그물에 있을 거예요. 롯나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새끼 가리비입니다. 제 엄지 손톱보다 작아요. 개 귀엽죠. 저런 것도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해파리도 잡혀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름달 물 해파리인데 보름달 물 해파리의 새끼입니다. 쟤도 엄지 손톱보다 작아요. 아까 그 가리비랑 쌍으로 개 처먹어줄게. 올라오기만 해.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요 갈치가 이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자 저렇게 그물에 이가 걸려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가 어휴 친구가 더 준다. 그냥 아가리 때리고 왔네. 자, 보이시죠? 물리면은 손가락 빵꾸 바로 납니다. 자, 그리고 저게 오징어래끼. 무늬 오징어인데 무늬 오징어가 물속에선 저렇게 있거든요. 사실 이 무늬 오징어가 오징어 중에서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정치망에도 들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 녀석 있죠? 여기서 꼬지라고 불리는 녀석. 자, 이 녀석 찾아보니까 정식 명칭이 꼬치 고기더라고요. 굉장히 맛이 있는 생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거제 근처거든요, 지역이. 거제도에서 낚시로 하면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시면요 이 롯만한 게 생각보다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어요. 라오니보다 이가 많네. 손가락 한번 넣어볼게. 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우, 개 따가워요. 땡콩하더라. 자, 이제 고기를 다시 좁게 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장관이죠, 장관. 그리고 혹시 자, 이 녀석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종류를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옆으로 빼둘게요. 어, 방금 이상한 소리네. 어, 방금도 지금 여기 아가미에서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우웅 이러면서. 어, 소리치지 마. 자, 이제 다시 고기를 퍼가지고 쭉쭉 나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사료용으로 나가는 거래요. 요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료용 잡히면은 이게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치가 잡혀야 돼요, 멸치가. 자, 이제 여기 정치망이 바깥 정치망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 개를 더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거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여기보다 더 멸치가 많이 드나요? 네, 안쪽에 멸치. 어, 아까도 이런 표정이었는데. 있어야 할 텐데. 이게 한 100캐스로 이렇게 사료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게 한 100캐스 해가지고 얼마씩 나가요?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거 하나예요? 네. 와, 그러면은 지금 4만원 버셨. 네. 멸치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멸치가 들 겁니다. 저기 보고도 잡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쫄보기 이런 건 좀 다릅니다. 어떤 보고에 많이 크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뒤져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그물 건지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자, 이 녀석을 제가 보니까 뭔가 줄벤자리 같아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줄벤자리가 맞더라고요. 이 줄벤자리가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로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뱃소리가 많이 나서 소리가 안 나는데 우우우우우 이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가 뭘 먹냐면요 다른 물고기의 비늘을 먹고 산대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먹을 게 안 나오면요 요 녀석도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킵해둘게요. 너 기다려. 내 라가리에서 이따 뒤질지도 모르니까. 자, 지금 다음 정치망 도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물을 또 땡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물이 또 땡겨. 와, 갈치가 너무 많죠? 어디요? 이따 멸치. 이거 멸치예요? 조그만한 거? 아, 그렇구나. 너무 없는데? 자, 그리고 저기 지금 다른 배가 나왔는데 잡은 멸치를 저기에 실어서 또 따로
바로 가져가셔서 삶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해요. 우와 진짜 이거 보세요. 바글바글하죠. 이건 정치마 아니면은 이런 거는 사실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하모 개짱어라고 하는데 우와 이건 뭐예요? 먹은 거예요? 아오오오 조심해야 돼. 대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와 비주얼 봐라 이거 진짜 개살벌하다. 근데 이 개짱어 큰 건 또 엄청 크죠? 네 이거보다 더 커요. 와 그런 거 들면 이 개짱어도 가져와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 두 개가 더 있는데 일단 가져가면 제가 멸치가 안 들어가지고 이건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 많이 되죠? 오 많은데요? 이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요? 우와 다행이다. 그래도 저 아예 안 들은 줄 알았어요. 우와 되게 스무스하게 쭉 부어지네요. 오야 동해안에서는 대멸치라고 해야 되나? 육수할 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생각했는데 와 다르구나. 그거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작은 멸치. 자 이제 현성님이 조업을 하시는 거는 바로 요 멸치입니다. 요 멸치. 일반적으로 이제 동해안에서는 가끔 대멸치가 해안가로 몰려들기도 하거든요. 그 멸치는 이제 진짜 한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멸치는 굉장히 작고 계절마다 시기마다 다른 종류의 멸치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신기하다 이것도.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잡혔는데 자 요게 뭐냐면요. 걔 록같이 생겼죠. 바로 메퉁이라고 합니다. 메퉁이 맛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사료로 지금 취급되는 거 보니까 맛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삼치입니다. 삼치 이빨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작은 삼치고 대삼치 하면 1m가 넘어가는데 그런 애들은 낚시로 딱 잡아서 올리잖아요. 바로 옆에 망치가 있거든요. 항상 망치로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킵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물리면 정말 살이 다 찢어지거든요. 요 정도는 그냥 이렇게 또 사료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치만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치만 도착했고 여기도 그물을 쭉 앞까지 당겨줄게요. 형사님 멸치가 좀 있는 것 같나요? 뛰어오르는 건 갈치인데. 어떻게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 많이 있네요. 그래도 우와 이렇게 작은 게 엄청 많이 드는구나. 그럼 현성님이 주로 하는 그 멸치가 이 어종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국룡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볶음용. 아 볶음 멸치. 이게 완전 볶음용 멸치. 이게 볶음용 멸치. 오 네. 그러네. 여기서 삶고 건조하면 더 작아져. 아 엄마가 해주는 그게 네, 이거구나. 네. 여기 조그마한 거 엄청 많은 게 싹 다 멸치입니다. 예 일할 맛이 나는군요. 자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항상 큰 거를 먼저 퍼낸 다음에 깔려있는 멸치들을 퍼내는 거죠. 고물코 자체가 멸치가 딱 빠질 수 있는 사이즈. 아 그래서 멸치는 다 아래로 가면은 저 뒤에 있는 멸치가 나가지 못하는 저 그물에 걸려있는 멸치들을 건져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거를 다시 퍼보도록 할게요. 우와 진짜 갈치가 미쳤습니다. 갈치가. 자 이제 큰 거를 다 뽑고 이제 멸치를 파야 되거든요. 이게 다 멸치입니다 여러분. 저 처음 봐요. 이렇게 멸치 잡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저 빨리 푼 다음에 통에 스르륵 담기는 걸 보고 싶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야 아이 맛있어. 자 이렇게 한 거를 또 이제 옆에 선에게 실습니다. 바로 저건 제트스키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 큰 녀석들도 사료로 나갈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두고 화로로 나가야 되는 애들 있죠? 개짱어나 아니면 저쪽에는 제빵어나 특히 전어 이런 화로로 나가면 좋은 애들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살려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물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까지 마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치망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도 그물을 앞까지 당긴 다음에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정치망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갈치가 엄청 많은데 멸치 있네요 그래도. 꽝. 아 꽝이요. 아유 자 여러분 해가 뜨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 찍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기들이 슬슬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큰 놈들 싹 퍼줄게요. 우와 저거 하모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나이스. 저 하모 큰 거 있으면 하모 가져와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투배를 할 거 생겼네. 와 진짜 커요. 저 속으로 하모 큰 거 나와라 나와라 하고 있었는데 우와 여러분 이 굵기 보세요. 우와 우와 너무 큰데? 오케이 오케이. 자 저 녀석 키! 또 이렇게 막바지에 먹을 게 나와줍니다. 진짜 좋네요. 아 너무 깔끔하네요. 자 큰 건 다 퍼고 멸치 차례입니다. 자 멸치도 한번 퍼보겠습니다. 거기야 미열아 거기야 미열아 거기야 미열아 원래 하세요 이렇게? 저 때문이에요? 제가 해가지고.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자 멸치 이거 붓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나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이거 스르르 들어간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우 좋아. 아우.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점농어죠? 그냥 농어인가요? 포빈서 점이 나와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점농어인지 그냥 농어인지 여러분 동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얘 쓰나요? 아니 방생. 아 너무 좋다. 자 여기서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이게 유도망이라서 이 안에 넣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기 멀리 저 멀리 꺼져.
아 뭐야 아 방금 농어 던지면서 피났어요. 여기 손에 박히고 날아갔어. 걔 리발레 괜히 살려줬네. 입으로 쳐먹을 걸.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사료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뭐 화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멸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갈 거대 갯 우와 여러분 장어예요 장어. 근데 이게 갯장어라고 해서 붕장어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고 엄청 공격적인 녀석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여러분 와 미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요 녀석을 가져갈 겁니다. 일단 입항해 보도록 할게요. 잘 살아있어. 어 얘들아 고기 던져줄게. 고기 여기 있어. 갈매기한테 이거 던져줘 볼게요. 얘들아 이거 줄게. 이거 먹어. 하나 둘 셋. 장난이야 장난이야. 줄게. 이거 먹어. 아하 아무도 못 먹었어. 현선님 갯장어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으아 시험하다. 자 저는 요거 한 마리마다 가져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갯장어라는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요 녀석의 크기를 대충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뼘에 20이거든요 20, 40, 60, 80, 2cm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갯장어라는 녀석은 우리나라에 사는 붕장어랑은 다르게 얼굴이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갯장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로 이 이빨 때문입니다. 강아지 할 때 그 개를 사용해가지고 갯장어로 붙여졌는데 이빨이 엄청나게 날카롭고 싸납고 잘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개장어라고 해야지 왜 갯장어라고 했어? 그거는 아마 와전됐나 보다. 그런가 봐요. 자기가 지은 거야. 이거 개장어라고 해야겠다 했는데 야 그 개장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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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갯벌 살아서 개장어래 이렇게 하면서 얘는 강원도에 살지 않는데 왜 강원도 사투리로 얘기해? 얘는 개장어래. 자 근데 이 녀석은 다른 말로는 또 하모라고도 부릅니다. 하모 하모 잠시만 타이 너 왜 신났어 지금? 자고 일어났어. 하모는 일본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녀석이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잡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일반 장어와는 다르게 가시가 조금 억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뭘로 먹냐? 살을 아주 잘 바른 다음에 샤브샤브 같은 걸로 먹는다고 하는데 이 살을 아주 잘 바르기까지 일본 장인분들도 한 7, 8년을 손질해만 얼매인다고 합니다. 하모 하모.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굵기를 보시면 엄청난 굵기입니다. 거의 손가락 4개 정도의 굵기가 되는데 보통은 60cm에서 80cm 정도가 성체라고 말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2m까지 거신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성질이 굉장히 포악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도 포악하기 때문에 두종류나 갑각류나 물고기 같은 거를 주로 사냥해서 야생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린 이빨이 완전 개 이빨처럼 두 개 나 있잖아요. 요거를 와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바로 물잖아요. 그러면 살 그냥 바로 뚫리고 다 찢어집니다. 절대로 물리면 안 되는 종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붕장어 같은 경우 있죠. 일반적으로 낚시로 잡는 장어인데 이 장어조차도 사실 물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이 굵기가 굉장히 굵잖아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탄가스 사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붕장어를 많이 잡는 사람들은 정말 큰 개체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엄청 큰 거는 진짜 사이다 그 병 있지 그만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붕장어도 그만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커다란 갯장으로 뭘 먹을 거냐 바로 장어탕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요리를 하기 전에 우선 구독자분이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메일을 거의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굴 진짜 잘생기셨어요. 진짜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젊으셔. 결혼하셨어? 아니 안 하셨어요. 여자친구도 없으셔. 그래서 이제 생기실걸? 이 영상 나가면? 오. 너 되게 관심 있어 보인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손질을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생살을 바르지는 못해요. 왜냐면 생살을 바르려면 일본의 장인분들도 7, 8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지금 처음 손질을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로 뚫을 옆에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롱꼬 롱꼬 자 롱꼬를 살살살 째줄게요. 이 녀석이 아마 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날 수 있거든요. 냄새나 어 냄새 난다. 어우 라삭 라삭 오 이게 볼 같은 게 있어 맞지? 라삭 라삭 어때? 멋있어. 자 여러분 내장이 엄청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냄새가 조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장 한번 빼주고 올게요. 이 내장 하나 둘 셋 너가 말을 해주고 알았어, 내가 리칭클 해야지. 너 지금 얼굴 안 나오잖아. 카메라 두 대 다 오늘 저예요. 왜냐면은 은혜가 오늘 얼굴 상태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양해를 해줬습니다. 양해를 해줬어.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다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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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조져.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부를 아주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습니다. 상만아 상만아 쟤 귀 움직이는데 안 보는 거 봐. 상만아 자 일단 일반 장어와는 다르게 가운데 뼈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바로 이 가운데 뼈 옆에 이 잔뼈들을 칼을 넣어가지고 뚝뚝뚝뚝 끊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두꺼운 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막 뼈가 두꺼운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 장갑을 껴야지 왜? 나 장인인 척하게. 아니 하루 종일 손냄새 맡을 거잖아. 보통은 남편이 다칠까 봐 위험해서 장갑 끼라고 하는데 냄새 맡는 거 꼴 보기 싫을까 봐 지금 냄새 나는 거야. 이 장어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약간 그 피냄새, 쇠 냄새가 나는데 뭔가 코끝을 탁 하고 어퍼컷 한번 날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게 해. 어때 이런 남편이랑 사는 거? 너무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좋지. 아니?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해줘. 좋. 잠시만. 한 글자가 아니라 한마디면은 까타도 있거든. 근데 너는 그냥 존나 큰 X이 나온 거예요. 오. 갑자기 소름 끼쳐. 왜? 몰라. 족귀신 왔나 봐. 자 이렇게 한쪽 끝냈으면 반대편도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엄청 잘 끊어진다 생각보다. 칼이 그렇게 큰데 당연히 잘 끊어지지. 근데 칼이 무디거든. 무조도 힘이 세잖아. 싸우자는 거야? 아니 나는 나한테 저 싸우고 싶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야? 거의 정도면 맞아? 하모 대박 치네. 끝에 자를까? 꼬리를 먹어야 되잖아. 오늘 뭐 각오하라고 하지 않았어? 꼬리를 일단 잘랐는데 이거 왜 잘랐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부분 있죠? 여기 뼈를 자 이렇게 끊어주고 원래는 이 장어를 한 사람이 머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발로 잡아요. 봐. 감히 제가 하모하모 대가리에 제 발을 얹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하모하모 하모! 아 네가 해놓고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비닐이라도 씌워. 좋네. 자 이렇게 해서 뼈 있죠? 뼈를 아래로 해서 큰 뼈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손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아. 오 진짜? 오 이렇게 요러, 이렇게 하면 손이 세 개야? 족귀신. 자 이런 식으로 뼈만 탁탁탁 나갑니다. 오 맛있어. 엄마 거미 같아. 라사 사무라이. 자 이렇게 뼈를 적출을 했습니다. 자 요 뼈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꼬리와 뼈와 마지막 한 부분 라사 꼬르동 대가리 뼈 꼬리. 자 요 세 개를 왜 남겨냐? 바로 요 세 개를 아주 푹 끓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램비 하나 둘 셋 워터야 램비 올려. 그리고 불은 오랜만에 맥스 맥스 맥스. 자 여기다가 이제 대가리, 꼬리, 뼈까지 넣어주고 아주 푹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안 장어탕에 들어갈 정도로만 다섯 덩이 정도만 한번 잘라주도록 할게요. 와 이게 안에 있어. 뼈가 있어. 요 정도만 하고 이 나머지는 아마도 은혜 어머니가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장모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 뼈 찔려. 잠시만 너 나는 왜 그렇게 보호 안 해주면서 좀 서운하네. 여보는 먹지마 해도 먹을 거잖아. 근데 먹지마 라고 안 하고 그냥 지금 생으로 먹으라고 하잖아. 아니 먹지마 먹어. 자 그래서 요거는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보관은 요런 식으로 접어서 하면은 되게 좀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펀치.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 10분 정도 끓였는데 이 10분 정도 끓였을 때 넣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려루루라리랭랑. 자 이 생강을 넣는 이유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을 넣는 거고요. 한 3큐브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분 정도 푹 끓여줄게요. 10분이 다 봐요. 라사 라사. 10분 더 지났다. 자 그럼 이렇게 20분 끓였으면 안에 있는 부재료를 딱 꺼내가지고요 자 바로 요 믹서기에다 쳐넣습니다. 들어가 대가리 뽀찌 들어가 꼬리래끼 마지막으로 요 뼈도 다 갈아주는 겁니다. 들어가라 냄새 한번 냄새 너무 좋다 자기야. 잠깐만 요리해주는 서윈남 컨셉으로 한번 하려고 그래. 네가 거기서 이렇게 정냄새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큐. 냄새 너무 좋다 자기야. 오늘 뭐냐면 장어탕이야. 어때? 맨날 이렇게 요리해준 남자. 그지 같은 요리만 해주잖아. 미친놈아. 자 이렇게 넣었으면 닫아버려. 도킹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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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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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뭔가 라온이 같아서 짜증나. 그래서 그 서인남 컨셉으로 가볼게. 자기야 이거 갈게. 잘 봐. 헌터팡으로 갈게. 자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따라라. 이거 봐봐 여기 뼈 세 개 보여? 헌터팡. 자 이렇게 다 간 거는 기존 육수에다가 이렇게 쳐넣으면은 잇몸에 가치가 다 박혀서 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체반에다가 올려버려. 자 부어줍니다. 와우. 그리고 요런 식으로 액기스만 쫙쫙쫙 빼주는 거예요. 자 건진아 봐봐.
자, 이렇게 렉기스가 나왔으면은 한 번 더 끓여주는데. 자, 6. 6만 볼트. 후덕해졌다. 아, 진짜 살이 좀 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옛날 턱으로 여자 많이 꼬셨는데. 누가? 유. 나는 희생양. 자, 이제 렉기스 육수에다가 렌장. 자, 루쿤슬 크게. 저 엉덩이 들고 저기 고양이 지나가면 저기서 아주 지기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어어 또 이제 막상 고양이랑 맞닥뜨리면은 3m 물러가서 이렇게 엉덩이 빼고 냄새만 맡아요. 그리고 으르르 추가로 감대로 때려넣어. 허허이 내가 누누이 4년 동안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노란 딱지가를 좋아해가지고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소리해. 심장이 약한 걸 어떡해. 아, 자기야 심장이 약해? 내가 심장 호호해줄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자, 마지막 마진단은 랑큰술 쭉 풀어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리금치, 부추, 대파 한 번에 립장! 자, 이렇게 넣어주고 조금 전에 손질했던 레짱어 들어가라. 예스! 앤드 라술. 아, 어노노노논 앤드 람치에 야하! 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였으면 마지막으로 흩날려라 들깨가루 쳐라 들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게장어 함함어 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맛이 어떨지 일단 국물 맛이 사실 다거든요. 국물을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뜨거울 것 같아서 제대로 불어줄게요. 그냥 먹어. 너가 애새끼야? 왜 계속 공격해요, 은혜야? 아, 장난이지. 어? 너 수인녀 버전 한번 해보자. 나는 좀 밀어낼게, 수인녀를. 여보, 여보! 조심하세요. 신경 쓰지 마. 조심하세요. 입천장 다 튀어요. 입천장 튀면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기스를 못하죠? 이런 쓰읍로 마.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맛이 없지. 깊어. 어? 수인녀 아니야 너? 아, 아직도? 아, 못하겠어? 아, 해볼게. 여보, 여보! 아, 입천장 다 졌다. 어떡해. 호해줄게요. 호해줘. 으씨. 근데 은혜야, 정말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너 안 먹어볼 거지? 한 입만. 아. 국물 조금만. No. 아니 근데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아. 말한 거 요새는 솔직히 맛 없던 적 있어 없어. 진짜 국물 조금만 먹어봐. 알았어. 맛있지? 오이씨. 자, 이번에는 장어입니다. 여보, 가시 개 많으면 어떡해? 우선 한번 먹어볼게요. 목에 다 베끼면 어떡해? 베끼면은? 수인녀. 베끼면 어떡해 여보? 너희 어떡해, 병원 가서 빼야지. 수인녀. 어떡해 여보? 베끼면 어떡해? 뽑아줄게.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냄새는 너무 맛있거든. 근데 뼈가 너무 많지? 와이자 뼈야. 보여? 검정색 티에 보여줘. 어. 오, 잘 보여. 와이자 뼈예요. 와이자 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입술. 이거 봐봐. 어, 루돌프 같아. 뼈만 조금 제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국물 탁 해가지고 리금치 다 올려주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이거는 완전 별미예요. 정말로 맛있어요. 와이 그리고 그 후. 프리스타일 와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My babe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제 사이월드 그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 어,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비싸지. 자,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발라 먹어보자. 진짜 가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 미친놈들이. 가시를 없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이거다. 오케이, 찾았다. 뭐 그만큼이면 그만큼이면 다 없지. 없어요. 순살입니다. 진짜 잡내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맛있는 게장어탕을 만들어서 한번 초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주신 구독자 고파이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가 얼굴이 안 나와요. 당분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은혜? 얼굴을 좀 부어서. 아니 뭘 했어요 사실. 뭘 했는데 다들 네. 전이 났다 금지. 여기만 했어요 이렇게. 쌍수했어요. 쌍수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이 났다 뭐 후가 났다 이게 비교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 듣기 좋은 말은 후가 났다긴 하잖아요. 전이 나으면 그냥 댓글 달지 마세요. 언급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상처 안 받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빵이요. 은혜야, 전이 나. 전이 났다고?